4경기 야르니코 대 디키 뭐 거의 뭐 결승전이라고 불리는 정도로 굉장히 좀 박빙일 것 같은데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. 출발하죠. 네, 니코님 선생님이십니다. 아, 출발해 주시죠. 네, 니코님 선의 후행이 이번 디키입니다. 경기는 어이 잡았는데요. 다시 하겠습니다. 출발. 아, 다시 출발입니까? 시작. 아, 이게 참 녹화 들어갔는데. 그렇네요. 아, 니키님 선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네, 바로 이어서 예, 네,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두 대가 사실상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는 두 대인데 좀 빠르게 만나다 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해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박았죠? 네, 아, 이러면 디키! 아, 디키 이거! 10대 0 드리겠습니다. 10대 빵. 예, 이거 10대 0이죠. 이거 제가 봐도 10대 0이거든요, 이거는. 예, 10대 빵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러면서 일단 1경기는 예, 나루니코 승으로 일단 돌아갑니다. 기억나? 아, 디키 수강생들 이제 아, 환불 처리한다고, 환불하고 갈아탈 거라고. 아, 지금 뭐 체인 말이 많습니다, 지금. 자,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주십시오. 자, 이제 출발합니다. 사실 그 경기 전 인성도 약간 보여줬거든요. 스타트할 때 앞차를 까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 본인이 실수하면서 일단 한 점을 내줬고요. 와, 둘 다 엄청난 속도로 돌입을 했는데요. 아, 이거 코스 아웃이죠? 아, 니코님. 야, 이거 야르니코가 실수했어요. 야, 그 완벽한 기계 같던 드리프터 야르니코님이 실수하면서. 자, 3경기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이건 디키님 승으로 3경기 들어갑니다. 야, 이게 서로 실수를 하면서 그만큼 많이 긴장을 했다는 거고, 이게 수강생들이 옮겨 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집중이 많이 된다는 거죠. 예. 수강생들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다시 선행은 자, 나비님이 자,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주십시오. 자, 3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. 사실 저는 첫 경기하고 이게 3경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가네요. 시작부터 차가 차를 미끄러뜨리면서 갑니다. 차가 뭐 붕 떴죠? 자, 이거 추월해도 되는 겁니까? 추월하면 안 됩니다. 앞차가 너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추월 시도를 했... 아! 이거... 박았어요. 이거 디키님이 잘못했습니다. 예. 아, 판정패입니까? 네, 판정패입니다. 아, 이거 사고만 안 났으면 디키님 승리였는데 완전 아, 사고가 나서? 아, 디키님이 박아서 디키님 1코너, 1코너에서 2코너 들어갈 때 실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. 예, 나루니코님이 디키님, 예. 나 디키님, 디키님 이겼네 하고 있었는데 네, 사고 때문에 예, 사고 때문에 나루니코님이 승리로 결국 네. 수강생들은 안 보여. 이 둘 다 안 따라갈 것 같은데요. 이거 둘 다 완전 졸전 펼쳤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일단 나루니코님 승리로 자, 다음 이제 4강